이번 증례는 하악 좌측구치부 34, 35, 36, 37번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GBR한 증례고 플라센타 디펙트를 다른 방식의 수술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는 51세 남자 환자였고 특별한 기왕력은 없었습니다. 사용한 골식재는 인터오스가 되겠고 사용한 멤브레인은 오스가이드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임플란트는 TS3SA 4.0의 10을 34번 자리에, 4.5에 8.5를 35번 자리에, 그리고 5.0에 7.0을 37번 부위에 식립하였습니다. 시도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소요되었고 최종 팔로우업은 그 후로 5개월간 더 확인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환자의 초진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6번이 아주 심한 치주염이 있었고 35번은 34번이 발치된 후에 메지알로 틸팅되어서 같이 발치한 후에 시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4번 부위가 발치된 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위치 컨투어가 많이 좁아져 있었고 임플란트 식립한 후에 버칼 쪽으로 뼈가 너무 얇게 남아서 GBR 위에 디콜티케이션을 먼저 시행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37번이나 35번 자리에서는 위치 컨투어는 충분했기 때문에 타겟 부위는 34번 부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세지 테크닉이라고 부르는 방식의 골 이식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세지 테크닉은 이스바 얼반이라고 하는 헝가리에 있는 유명한 선생님께서 소세지를 만드는 것처럼 먼저 본택으로 멤버를 고정하고 그 자리에 골 이식제를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빵빵하게 이식을 한다고 하면 이것들 자체가 아주 단단하게 스페이스를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후에 골 재생이 잘 진행된다는 것들을 여러 증례와 여러 논문으로 발표한 이후에 우리가 흔히 소세지 테크닉으로 부르는 방식의 멤브레인과 이종골이식제 그리고 본택을 이용해서 골이식하는 방식을 흔히 말하는데 이 증례에서는 그 방식을 사용해보도록 했습니다. 먼저 이 본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자가골을 튀어나와 있는 뾰족한 부위를 긁어서 자가골 칩을 먼저 채취를 했고요. 채취한 자가골이식제와 이종골이식제 두 개를 섞어서 믹스처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레이어 바이어 레이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요즘은 샌드위치 본 오그멘테이션과 테크닉보다는 믹스처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먼저 버칼 쪽에 본택을 이용해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잘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부위, 특히 34번 버칼 부위와 크레스탈 부위에 많은 양의 골이식을 시행을 하고 링골 쪽까지 다 본택으로 단단히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약간의 갭이라도 존재하지 않도록 골이식제를 추가적으로 계속 밀어넣어서 마치 소세지 만들 때 안쪽에 계속 채워넣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단단하게 팽팽함이 느껴질 때까지 안쪽에 골이식제를 채워넣었습니다. 그 후 프라이멀 클로저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본택이 파노라마 XA상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약 3개월 후에 링골 쪽에 얇아진 플랩 쪽을 본택이 살짝 뚫고 나왔습니다. 뭐 감염이 되거나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만 본택이 뚫고 나왔고 시간도 얼추 3개월이면 골 형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기이기 때문에 플랩을 열어서 2차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좋은 골 재생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힐링 어버트먼트를 장착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술전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아주 좋은 버칼 쪽에 충분한 양의 리치가 재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철물 장착한 이후의 사진입니다. 보철물 장착 후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본택은 남아있지만 이 본택들이 다시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잇몸을 뚫고 나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스텝 인시점만 줘서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제거할 필요 없이 저렇게 남겨놔도 어차피 같은 티타늄이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BCT 사진에서 보시면 뼈가 잘 생기지 않는 저 코로날 파트의 버칼 쪽에 골 재생이 잘 이루어졌고 이것들이 원래 내 뼈와 함께 하모니제이션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증례의 요약입니다. 34, 35, 37번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동시에 소세지 테크닉을 이용하여 이 호라이즌탈 디펙트의 GBR을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용한 골이식제는 인터오스 제노그라프트와 오토지너스 본 칩을 믹스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스가이드 콜라겐 멤브레인을 본택을 이용해서 버칼 쪽, 링골 쪽, 디지털 쪽 모든 부위에 잘 고정해 주어서 충분한 텐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이식제를 늘어놓는 방식의 소세지 테크닉을 사용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증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